한번 시상을 해주실까요? 네, 시상에는 모델라인 이재현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큰 모델 조선일보 Y란에도 실려서 올해 그 일대기가 잘 소개가 됐었죠. 원주에서부터 상영을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뭐 패션 1세대로 여러분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델 부문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모델 김재명님 그리고 이평님입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수상자 김재명 씨는 네. 님께는 장강효 디자이너의 카루소, 이평님께는 김철웅 디자이너의 네. 의상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우리 김재영 씨가 지금 일이 있어서 막 급히 조금 전에 이제 떠났는데 누가 여섯 분이 한번 대신 누가 올라와서 상을 좀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이평 네. 씨 어서 오십시오. 모델 이평님은 1997년 데뷔, 고 앙드레 김을 포함한 국내 대다수의 디자이너의 패션쇼는 물론 북경, 홍콩, 상하이, 파리 등 해외 컬렉션 무대에 올랐으며 매거진과 CF에서도 얼굴을 비추며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스완 어워드가 주어지겠습니다. 2016 스완 어워드 모델 이펑 축하합니다. 31회 코리안 베스트 어워드 이제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남자 부분도요 아예 여기서 이펑 씨에게 그 상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펑 씨가 함께 받아서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역시 남자 모델 부분입니다. 네, 김재명님은 2010년 엠비오 컬렉션을 데뷔 무대로 커울 컬렉션의 다수의 디자이너 쇼에 올랐으며 현재 2017년 방영 예정인 드라마 애타는 로맨스의 정한태 역을 맡아 연기에서도 네. 많은 활력이 기대되는 남자 모델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이전에 좀 수고하셨고요. 이펑 씨. 네. 소감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패션 모델 이평입니다. 제가 지금 데뷔한 지 20년 차 됐거든요.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저는 모델 라인에서 수료를 하고 계속 모델 라인에 몸을 담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우리 회장님 오늘 우시는 모습 보고 되게 가슴이 찡했거든요. 아버지 같으신 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시는 최신섭 지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서 또 열심히 일해주시는 라인 가족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평 씨 잠깐만요. 누가 워킹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20년 되셨어요? 그럼 올해 나이가 벌써 56이 아이고 꽤 되셨네요. 워킹을 하셔야 되는데 김정 씨가 갔어요. 이 헤드 테이블에 계신 분 중에서 이평 씨가 함께 워킹하고 싶은 분 한 분을 골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저쪽에 강신성일 선생님? 강신성 선생님 괜찮겠죠? 선생님 올라오셔야 되겠는데? 네, 후배와 함께 한번 걸어보시죠. 역시 네, 지금 네, 이영인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역시 여복이 있으세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예, 올라와서 우리 선생님과 멋지게 한번 딱 걸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우리 박영선 선배님이 몇 년 선배? 그럼요. 까마득한 선배님. 어렸을 때 롤모델이었었죠? 네네. 롤모델이셨습니다. 제가요? 아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기억 올라오셨어요? 예. 자, 그러면 예. 한 말씀. 저 재윤이 우리 아버님 나도 드레스 한번 받았죠? 몇 번 받았죠? 한 두 번 받았나? 고맙습니다. 그때로 기분 느끼시면서 한번 이 후배와 함께 여복을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형씨가 이렇게 잘 모시고 가야 돼. 네. 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신생님 활력이 넘치세요. 멋있어요. 예. 오늘 다시 상 받으셔도 되겠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모델 부분 영예 수상자 네, 이평 씨 고래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무대를 압도하네요.